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그 8번을 좀 보겠어요. 그러면 8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에요. 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승강기가 있다든지 승중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 방식이다든지 또는 주상 복합이죠. 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정된 게 이런 거죠. 의무관리 대상의 그 비의무관리에서 의무관리로 전환한 전환주택. 그래서 전환주택이 아니 그 전환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로 우리가 전환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래서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지금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에요. 이 주상복합은 우리가 몇 세대예요? 150세대.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돼요? 150세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50세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50세대를 써놔야 되겠죠? 9번을 보시면요.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 건축, 이건 건강 친환경 주택이에요. 그래서 건설 기준인데 용어의 정의 중 일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네요. 건강 친환경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 체제를 사용하고 무엇 등을 실시하여, 그러면 환기 등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인데 여기서는 환기를, 우리가 환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내 공기질, 실내 공기질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 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점점점 중요하고 적합한 주택을 바란다. 친환경 주택이에요. 친환경 주택은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실내 공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 횟수는 어떻게 돼요? 환기 횟수는 0.5회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 만에? 1시간 만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다음 중 승강기 설치가 다음 중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이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나왔잖아요. 300세대하고 150세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억을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 아닌 4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니은을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된 120세대인 공동주택이요. 12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죠. 150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제 101세대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있죠. 전환 신고를 해서 우리가 전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니은은 안 돼요. 지금은. 디귿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20세대인 공동주택 이것도 안 되지. 150세대를 넘어야 되죠. 그래서 150, 150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안 돼요. 니은을 보시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150세대를 넘으니까 업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고 니을이 된다. 그래서 10번도 정답이 됐고요. 이제 1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네요. 10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업자인데 이 업자를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그 안기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정초대여 해달라. 그러면 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정초에 대여를 해달라. 그러면 거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거예요.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기간인데 우리가 그 3개월씩 2회 이상 초과를 해요. 이상 받은 사람이 3개월씩 2회 이상에서 총 합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우리가 초과하면 12개월을 초과하면 우리가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여기 영업 정지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초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면 대여는 뭐예요? 자격증 이 주택관리업에 등록증을 대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증 대여하면 우리가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등록을 할 때 거짓으로 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은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된다.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봐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말소 사항이죠. 반드시. 니은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요거는 이제 그 정지 사유죠. 디귿을 보시면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이것도 이제 그 정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고의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등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것도 영업정지 이제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요. 미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숫자도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보시면 3회 3개월씩 2회 이상에서 12개월을 초과 그래서 3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걸 보시면요.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 2번이 되겠고요. 12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12번. 다음은 주택관리회의 등록 말소 사유를 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어요.
예, 12번을 보시면 그 박스 안에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이죠, 등록. 우리가 등록을 이렇게 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한 경우죠,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등록. 등록한 경우에 이 등록을 써놓는 게 또 여기에서 주관식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상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3개월 그리고 2회 이상 12개월을 통상해서 초과한 경우에는 그랬는데 여기서 가로가 이해죠. 이해가 나왔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이를 쓰면 정답이었어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 거죠. 그럼 13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의 기술자는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번을 보시면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 기사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요거는 이제 맞아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이것도 봤습니다. 3번을 보시면 전기 분야의 기술자, 그리고 전기 기능사 1인 이상인데 전기 기능사 1인 이상이 아니라 여기는 전기 산업기사 1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13번에서는 우리가 전기 기능사가 아니라 기능사가 아니고 이 전기 기능사가 산업기사 이상의 이게 1인 이상이죠. 전기 산업기사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연료 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그래서 보일러 기능사 1인 이상.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그래서 위험물 관리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이런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 1일당 얼마냐면 3만 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한테 그 이 영업정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뭐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지금 손해볼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거를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입대위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정지를 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 또 영업정지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부과금으로 이렇게 그 1일당 이게 얼마냐면 3만 원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이다 그러면 90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내서 모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4번을 봤고요. 15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주택관리업에
등록 반드시 말소가 벌써 여기서만 봐도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말소, 이 반드시 말소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여기서만 봐도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건 한 다섯 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는데 여기는 주택관리업자고 지금은 임대업이에요. 주택임대관리업자예요. 임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대동소이예요.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왜 거의 같냐면 주택관리업자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임대에서도 가져가고 있으니까 법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을 봐보세요. 우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1차는 영업정지가 3개월, 2차는 영업정지가 6개월, 3차는 이제 등록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그리고 등록 말소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것도 이제 그 영업정지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주택임대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거네요. 그래서 또 여기 정초,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을 이렇게 추가해서 2회 이상 해서 총합이, 통상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5번이 말소해야 되는 그 사항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16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네요. 주택관리사 등이,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차 행정처분 기준. 그러면 요거는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격정지 2개월이에요. 자격정지 2개월. 그래서 16번. 2개월이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거냐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이건 자격정지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3차에서는 자격정지 2개월이고, 중대한 과실로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등의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2차 행정처분은 6개월. 2차 행정처분은 6개월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아까 자격정지가 2개월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3차였는데 3차에서는 2개월이고 1차에서는 뭐냐면 경고고, 1차는 경고고 2차는 우리가 1개월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이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1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1차는 이게 중대한 것이고 1차는 3개월이에요. 그리고 3차도 또 6개월이에요. 그래서 366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 금, 중, 중, 감, 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금 중간보인데 순서를 바꿔서 금고로 바꾸죠. 금고 중간보 이렇게 똑같은데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금고 중간보가 더 나아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1차 이반시, 2차 이반시, 3차 이반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이제 있겠는데, 그럼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1차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는 6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2월이고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그 아까 중대안이 이거예요. 중대안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3개월, 그리고 6개월, 6개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경고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2, 3이고요. 얘가 2, 3. 예, 2, 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서 1, 2, 여기가 1, 2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빠졌냐면 이 금고고요. 지금 금품수수예요. 요거는 그 금고는 우리가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 금은 금품수수, 고는 고의로 이렇게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고, 중은 우리가 이제 그 중대한 과실, 그리고 감은 감사,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 이건 보고를 해태한 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고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사에서도 조사를 거부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우리가 보시면 관리주체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단 숫자는 분수로 쓸것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 관리 업자를 다시 당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이죠. 재선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관리규약에 우리가 규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어떤 거냐면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제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재선정 시에는 이렇게 했다면 이런 규정이 이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 입대위에서 3분의 2 이상 우리가 의결을 해서 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이를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경우, 요거를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말은, 관리 규약이고,
관리 규약, 규약. 그래서 관리 규정, 관리 규약의 규정. 그래서 관리 규약. 관리 규약이고, 그리고 여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그리고 입대의 3분의 2 이상, 입대 구성원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주택관리업자가 너무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입주자 등이 이렇게 그 참석을 못하게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얼마예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그 업체는 아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입찰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분의 1을 했다 그러면 이 재선정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데 10분의 1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입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가 반대를 해버리면 입찰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번을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순환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순환기간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30일과 7일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하고 천재지변이 있다. 그래서 못 낼 사유가 발생하면 7일간 연장이 된다. 19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집행하는 거, 뭐뭐를 유지 보수하는 거, 그리고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데 전용 부분은 손대요 안 돼요. 전용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주체 의무하고 업무에서 19번이죠. 업무와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용 부분을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을 이렇게 그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바로 요게 이제 그 정답으로 많이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주체는 이 전유 부분은 관리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관리해요? 공용 부분을 관리하죠. 공용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눈여겨서 봐야 돼요. 거기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의무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우리가 계획을 뭐 승인한다. 그럼 관리주체가 승인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해요? 이것도 승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건 누가 하는데? 그럼 이거는 입대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주체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집행이죠. 집행.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해놓은 거를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들어가면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니죠. 3번을 보시면 관리주체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14회는 주택법 시행령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한번 봐보세요.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법 시행령 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틀려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람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관리규약 같은 경우에도 열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열람. 규약 열람을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예, 그리고 이거는 즉시 이렇게 그 열람이나 아니면 복사를 해주면 돼요. 복사해 주세요. 그럼 복사를 해주면 되고 하지만 뭐 회의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복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복사를 해준다 뭐 그럼 복사해주고 또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지우고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돼요.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뭐 그 관리비 미부가 세대가 뭐 어느 세대 이렇게 막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생활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우고 이렇게 그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으로 이렇게 가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를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쟁유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 앞에가 틀려 있어요. 관리 주체는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를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죠. 집행은 누가 해야 돼요? 관리 주체가 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몇 번이냐면 20번이에요. 20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선정 같은 걸 할 때 용역업자 선정, 업자 선정이죠.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선정을 했을 때, 이제 선정하는 것과, 이렇게 집행하는 것,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용역업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정도 집행도 이걸 누가 하냐면 관리주체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저수지 청소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이 관리주체가 선정도 하고 집행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입대위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 하는 것은, 이런 거, 장기 수선 계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장기 수선 계획.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입대가 선정하고, 또는 집행도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이에요. 사용해서, 그리고 하자 보수금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소를 제기해서, 보수, 그러니까 그, 보수금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도 하고 집행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려있는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사업 주체가,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회계연도가, 회계기간,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뭐 회계 기간이라고도 하고, 회계 기간이라고도 해요. 기간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월 1일에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2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결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해야 돼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사업 실적서하고, 여기서는, 사업, 실적서. 그리고, 이제 그 결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회계 종료에서는,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회계, 이 기간,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짜고, 예산안을 이제 입대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안을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안을 이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우리가 입대위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면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한다. 예, 맞고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부가 내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관리비의 공개예요. 관리비의 공개는 우리가 세 군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디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동별 게시판, 그 동별 게시판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이건 이제 동별 게시판은 뭐 관리사무소 앞이라든지 뭐 그런 데 다 대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그 아파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K 아파트. 예?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농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은 이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글자 안 틀리고 적으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5번을 보시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관리주체는 누가 관리주체죠? 관리주체는 이렇게 관리주체죠. 관리주체가 있는데 관리주체는 이렇게 자치관리시 시는 관리사무소장이죠. 소장이고 또 우리가 그 위탁관리시에는 위탁관리시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업자죠. 업자가 관리주체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임대사업이죠.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어요. 사업주체 관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체가 사업주체 관리 시 입주 초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21번이 이제 가서 봐봐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왔는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이거는 관리주체 업무죠.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그러니까 집행자가 들어가면 다 관리 업무예요. 관리 주체 업무가 돼요. 3번을 보시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승인은 이거는 입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 업무에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승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그리고 5번을 보면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이런 것들이 관리주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22번을 보시면요. 다음 사례 중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 위반한 것은 그랬어요. 그 1번을 보시면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맞죠? 2번을 보시면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얼마 만에 선임하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 관리사무소장은 30일 만에 이 공석으로 있으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선임하면 되죠. 그러니까 20일이니까 맞죠. 갑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보호를 배치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관리사하고 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 보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를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사는 전부 다 그냥 그 배치를 하면 돼요. 어디든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못 갈 데가 없죠. 배치를 하면 되는데, 보는 어떻게 돼요? 500세대 미만에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누구를?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가름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보고, 700세대인 세대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되는데, 그게 틀려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을 보시면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그 다음날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내 4일간 받았다. 이건 맞습니다. 그 배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치 교육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배치 교육이 있는데요. 배치 교육이 전에는 얼마였나요? 지금 이게 4월 24일 날그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배치 교육은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소장이니까 보에서 사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때 보에서 사로 변경된 때 그리고 우리가 배치된 때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3개월 이내로. 그리고 이렇게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그래서 배치 교육하고 요게 다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1년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요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교육인데.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을 보시면요.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교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그 이제 개정 사항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를 사이트에 올려 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내용을 또 확인을 한번 할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